겨드랑이가 돌고 골반이 돌고 자 여기서 이제 역순으로 가야 돼요. 상체가 돌고 골반이 돌았으니까 역순으로 가면 뭐예요? 골반을 먼저 써줘야 돼요. 이렇게 상체가 돌고 골반이 돌면은 우리가 상체를 다시 돌려주면은 골반은 멈춰있어요. 근데 골반을 돌리면은 상체랑 같이 돌게 돼요. 절대로 이거를 따로 돌릴 수가 없어요. 같이 이런 느낌으로 겨드랑이 돌고 그 다음에 골반 돌고 골반 턱. 근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팔뚝은 항상 몸 앞에 있어야 돼요. 몸 앞에 몸 앞에. 자 겨드랑이 돌고 골반 돌고 골반 턱. 겨드랑이 돌고 그 다음에 골반 돌고 골반 턱. 코킹은 왼손이 수직으로, 수직으로, 오른손은 수평으로, 수평으로. 자, 이게 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두 손을 잡고 있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자,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대각선으로 가는 거예요. 자, 클럽을 수평, 이거는 오른손, 클럽을 수직, 이거는 왼손. 같이 만나서 대각선으로. 자, 그럼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이 토가 올라가는 위치로 가게 되면은 열린 상태예요. 그렇다고 이 토우를 너무 엎어버려도 닫힌 상태. 자, 우리가 대각선으로 해주면은 이 토우가 비스듬하게 있죠. 그런 느낌으로 대각선으로 쭉 빼주고 겨드랑이가 움직이면 수평 수직이 맞춰져요. 자, 절대 손만으로 얘를 수평 수직으로 만들면 안 돼요. 대각선으로 빼고 겨드랑이가 돌았을 때 수평 수직이에요. 이 세 가지의 스포츠점을 같이 이동시킨다라는 느낌을 갖고 여기서 이 클럽이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때 얘를 빠져나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손목의 힘지고 이쯤 되면은 중력을 거스르고 관성이 최대치로 뽑힐 때 얘가 가려고 하는 그 중력을 이겨내고 가려고 하는 그 위치가 딱 있거든요. 그때 우리는 얘 헤드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이런 모습이 나와요. 근데 이거를 일반 분들은 느끼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걸 느끼기 전까지 제가 전에 알려드렸던 얘를 왼쪽으로 보내면서 동시에 몸도 돌라는 거예요. 아, 이때 얘네 둘로 땡기고 얘는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이런 느낌. 그렇죠. 헤드를 우측에 보낸다가 아니라 얘를 그립 끝을 왼쪽으로 보낸다라는 느낌을 갖고 이렇게 땡겨주는 거예요. 얘는 밀고 얘는 땡기고 그 느낌 그대로 하시면 정말 쉬운 스윙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잡아보세요. 자, 이 상태에서 우측으로 접어보세요. 그냥 한. 그렇죠. 그럼 지금 얘가 여길 보고 있죠? 그냥. 여기서 몸 돌아볼게요. 위를 봐요. 이거예요. 이렇게 써야 돼요. 바로. 왼쪽을 보고 있는 오른손 바닥을 우측을 바라보게 한번 접으려고 하면 여기까지밖에 안 접히죠. 누가 도와줘야 돼요? 얘가 도와줘야 돼요. 그 상태에서 몸이 같이 도니까 얘가 위를 보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스윙을 하고 왼손을 뗐다 이렇게 돼야 돼요. 검지에 지렛대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른팔로 검지를 밀어내면은 그쵸 이 느낌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밀 때 몸도 돌아볼게요. 쭉 끌려 들어오다가 여기서 튕겨나가는 거예요. 이게 로테이션. 이게 든 다음에 검지에 얹어놓고 그냥 오른팔 끊기면은 돌아요. 이게 로테이션. 엄지가 지금 앞을 보고 있죠? 검지 우측 보게 한 다음에 엄지 위에 보게 하세요. 자, 다시 내려왔어요. 검지가 우측을 보고 검지가 밑을 보고 있죠? 자, 반대로 이 느낌 그대로 업. 그렇죠. 이거를 그대로 자연스럽게 해주면은 완성이 돼요. 여기서 이 하프까지 올렸던 거 있죠? 여기까지 빨리 보내고 그 다음에 나온 관성을 따라가세요. 방금 그 느낌으로 자 하프 여기까지 제가 하고 여기서 전 제가 잡은 거잖아요. 이제는 따라가세요. 얘가 나오는 관성을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관성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올라왔던 관성 있죠. 클럽이 나가는 관성 쭉 따라 관성이 끝날 때 끄집어내는 거예요. 임팩트 모션을 만들어 보는 거.
모션. 이때 임팩트 모션 되게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거 절대로 아니에요. 이거 아니고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여기서 왼쪽 보내주고 왼쪽 골반 넣어주고 끝. 왼쪽 보내주고 왼쪽 골반 넣어주고 끝. 이게 임팩트 모션. 왼팔을 왼쪽으로 보내주고 골반 넣어주고 끝. 이 연습으로 여기서 넣어주고 그대로 공에 붙인 다음에 쭉. 여기서도 공에 붙인 다음에 그다음에 그랩핑 그대로 한번 쳐보는 느낌. 자, 모든 컬러 다 왼쪽 허벅지에 있어야 돼요. 임팩트 타이밍에 임팩트 모션이에요. 이런 모션으로 이 자리에서 다 임팩트가 이루어지고 클럽이 일제히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삼각형이 있어요. 삼각형. 이 삼각형을 그대로 밑으로 똑같은 각을 유지하는 지금 여기까지 밑으로 봤죠? 여기서 그대로 다시 왼쪽으로 똑같이 되는 거. 그렇죠. 여기가 멀죠? 네. 얘를 이렇게 한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얘가 앞으로 튀어나오잖아요. 그 느낌 그대로 여기서 좁혀주는 거예요. 이 좁히면서 얘가 뒤로 빠져줘야 돼요. 그렇죠. 겨드랑이 살짝 붙는다는 느낌. 근데 진짜로 우리 팔이 좁히면서 오른팔이 펴지면은 알아서 이 클럽이 돌아요. 로테이션.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얘는 가볍게 잡고 얘는 세게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클럽이 여기 걸려있기 때문에 미니까 도는 거예요. 우리가 얘를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되면 피니쉬 넘어가면 못 넘어가요. 이러니까 끊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여기까지. 자, 몸 앞에 있죠? 몸 앞에 라인 있죠? 여기서 피니쉬로 몸이 돌면은 쭉 넘어가요. 연습하실 때도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서 넘기려고 하니까 이 상태예요. 아니라 항상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 상태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헤드가 공까지 왔죠? 여기서 로테이션이 나와야 돼요. 이 느낌 그대로 왼팔의 위치를 신경 쓰지 마시고 오른팔의 위치를 신경 쓰셔야 돼요. 그럼 여기죠. 여기서 로테이션. 이제 우회전 하면서 백스윙 했죠? 우회전. 자, 우회전 그대로 유지시킨 상태로 쭉 오다가 여기서 좌회전. 이런 느낌으로 좌회전.